그 질문 주신 분은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. 네.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이 세는데 본인이 세는 걸 몰라요. 네.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네. 큰 문제인 거죠. 그래서 본인이 가장 어리석은데 가장 똑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본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는 참 어리석구나, 나는 참 문제가 많구나, 나한테 이런 허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이미 그것이 뭐예요? 참회입니다. 참회라고 하는 부분이 딴 게 아니에요. 우기지 않는 거예요. 아 내가 내 행동이 참 이렇게 모순이 있구나, 나한테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, 이걸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의 계율에 대입해봤을 때 문제가 되는구나, 이건 다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.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말하는 게 쉬워요, 똑똑한 사람하고 말하는 게 쉬워요? 똑똑한 사람하고 네. 말하는 게 쉬워요. 네. 어리석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네.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독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독심은 탐내는 마음, 성내는 마음, 어리석은 마음이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. 네. 이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치심을 없애버린 분이라고 하는 쪽이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하고 싶어요. 네.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구조적으로 이 세상의 언어 중에 이 구업이라고 하는 언어 무서운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해라. 응? 말을 적게 해라. 열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.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덕목 중에 큰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무권수행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말이라는 걸 해보면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짓기가 참 쉬워. 네. 그래서 구시화문이라고 그랬어. 네. 구시화문.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. 네. 그래서 내 입으로 맨날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게 화는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입만 벌리면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